안녕하세요, 마빅입니다.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본격 메탈 감염 극난도, 요거 주기적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이벤트죠. 메탈 쿠마인데 한 방에 엄청 세기 때문에 고기를 왕창 써야 되는데, 제가 고기 75원짜리 고기 쫙 뽑다 보니까 거의 10마리가 되더라고요. 딱히 75원짜리가 안 되는 몇놈 있긴 한데, 기본 고기 얘는 슈퍼레어, 얘는 레어의 월간이죠. 요번에 준 기념주화, 그리고 요거는 광란이고, 요거는 꼬맹이. 얘는 쿨이 2.2초래 가지고 살짝 안 쓰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. 그리고 아미고 EX 고기고요. 아주 평생의 동반자죠. 무조건 사세요. 그리고 이 냥포킨, 이것도 월간인데 90원인데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고기고. 얘는 90원이지만 40% 살아나기 때문에 가끔 살아남죠. 제가 파는 고기고, 얘가 살짝 쿨도 길고 고기는 아닌데 값이 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왔습니다. 그나마 제일 싸기 때문에 10고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9고기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. 얘랑 얘가 쿨이 좀 살짝 이상해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하고 고기로 왕창 발라버리죠.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고기를 많이 모았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스피드가 아니라 야옹컴이 필요하죠. 제 손가락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로 내려가다 게임 터져요. 일단 쿵 하셨고, 야옹컴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? 배를 째려고 그러네. 일단 내버려 둬보죠. 무슨 생각하는지 내버려 둬봤더니 계속 배를 째고 있네. 너 미쳤구나. 세상에 못 믿을 게 야옹컴이네요.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다 고기이기 때문에 아무 번호나 누르면 될것 같아요. 불 들어온 거 아무거나 막 누르다 보면은 야옹컴도 포기하고, 약간 이건 얘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보조인데, 보조 위아래로 넘겨주기만 하네요. 뽑지는 않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.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네. 뽑으란 말이지. 안 뽑고 놀고 있어. 왜배 째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. 얘를 보지 말라 이 말이야. 자, 이겼습니다. 이제서야 뭐 뽑고 있냐? 드글드글하고 좋네요. 10고기 아니고 9.5고기라고 칠까요? 9고기?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통, 얘들아 뭐죠? 통솔력이 아니라 티켓 5장. 말도 안 나오네. 치매가 걸린 것이야. 그래서 고기 쇼케이스 한번 해봤어요.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